아, 야,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자, 오늘도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밭일인데요. 아, 우리 제주에서 신품종 네, 개발된 감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감자 보러 가시죠. 출발! 우우! 유! 우! 오늘도 밭일이다. 이야! 우우! 그저 평범한 감자라고 생각하면 오산. 제주 농업의 인싸 중에 인싸 탐나감자가 떴습니다. 탐나는 탐나감자 지금 만나봅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감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안녕하세요, 소감수다 예. 자, 간식. 야. 아유, 이거 오늘 나갔다. 우리 보니까 이게 탐나 감자. 네. 탐나 감자. 제주에서 새롭게 개발되었는데. 네. 네. 아 근데 뭐 감자가 네. 우리가 먹는 입장에서는 감자가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이제 좀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품종이 개량된 새롭게 새로워진 감자들을 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좀 반영을 해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게 이게 탐나 감자입니다. 아,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어떤 거는 박스에다가 담으시고 또 어떤 거는 저기 큰 백에다 담으시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백에 넣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크기별로 다시 재선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박스에 넣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다음 농사할 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모아놓는 종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오늘 제가 좀 너무 바쁘신 동 것 같아서 네. 네, 좀 바쁩니다. 바쁘시니까 네, 네. 제가 막 질문할 수 없어서 네. 저도 한번 좀 일손을 좀 더 고들어서 네. 제가 한 감자 한 서른 개 캘 때마다 질문하시드리겠습니다. 서른 개 금방금방인데 그거 너무 바쁜데 50개 예예 50개 좋습니다. 50개 50개 캐면은 질문 예, 하나 예, 예. 50개 하면 또 인터뷰 하나 예 알겠습니다. 예. 어, 괜찮으시죠? 예, 예, 그거는 예, 예, 예.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감자를 캐러 가겠습니다. 파이팅 예. 감자 캐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종우 씨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상품을 골라서 요런 게 참 좋다고 봐봐요. 봐봐. 야, 큼직하잖아요. 내 얼굴만 하잖아, 지금 내 얼굴만. 내 얼굴만 하잖아. 얼굴. 이렇게 하면 얼굴만 하구나. 얼굴만 하죠? 네. 자. 와, 이거. 아하, 자. 아하. 뭐냐고. 좋게 좋게 가요, 그냥. 좋게 좋게. 아, 네, 좋게 좋게. 건데. 그래도 맛 좀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왕성 뽀뽀뜻이야, 네. 그거는 알아서 잘해요. 자, 다시. 결국 시감자 선별로 빠진 정종우 리포터. 삼촌 요 정도면 상품 맞지? 상품. 근데 하나 딱 건졌어. 탐나 감자는 일반 돼지 감자보다 크기가 크고 생육이 왕성한데요. 게다가 1년에 두 번 수확이 가능해 여러모로 경쟁력과 상품성이 우수합니다. 자, 제가 또 한 방으로 채워왔습니다. 네, 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일단 이제 여기다 네, 부을까요? 네. 자 이제 또 질문 드려야죠. 하나만. 네. 우리 탐나 감자랑 네. 또 일반 감자 재배 보니까 이 재배할 때 또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우리 그 순의 이 두께서부터 그 다음에 꽃이 활기가 되어서 그 핀 그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감자가 우리보다 우리 일반 감자들보다는 좀 비대하다 건강하다라는 거를. 직접 보면서 느끼고 있죠. 근데 제가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해왔어요. 우리 감자를 재배할 때 가장 큰 문제점 대댕이병. 대댕이병이 네. 가장 문제죠. 대댕이병은 감자를 재배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토양전염성 세균병입니다. 이로 인해 껍질에 병반이 생겨 시장 출하가 힘든데요. 이 종자에 힘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재배하면서 느낀 거는 대댕이병이 강하다. 강하다. 예, 그거 하나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탐나 감자는 더듬이병에 강하다. 탐나 감자 수확 현장엔 특별한 분들이 있다는데요. 자, 박사님! 박사님! 어디 계세요, 박사님? 감자 박사님! 어디? 어디 박사님! 어디 박사님? 아니, 박사님!
아니 연구소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직접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이래서 우리 제주 농업의 발전이 정말 기대가 큽니다. 박수. 아, 근데 무슨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 농가에서 지금 오늘 수확을 하고 있는데 수확 상황이 어떤지 이제 제대로 품종 특성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혼자만 계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네, 저는 그 여기 탐나를 이제 품종 육성하고 있는 담당 연구사고요. 정작 이 탐나를 육성하신 분은 이제 따로 계시죠, 연구실에. 그럼 저기 따로 계신 그분도 만나러 가고 네. 또 이 우리 탐나 감자가 또 어떻게 개발됐는지 네, 네.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죠. 탐나 감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이곳. 야, 이 연구원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영어. 포테이토 감자 육종 연구실. 계세요. 혹시 탐나 감자의 아버지라 불린다는 그분? 안녕하세요, 박사님. 혹시 그 탐나 감자를 개발하신 그 박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탐나 감자를 개발한 김성용 박사. 위기에 처한 제주 감자 산업을 되살려 밭작물 재배 균형을 되찾고 싶다는 포부하에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한두 계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몇만 계통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계통을 선발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또한 이것이 품종화 되려 그러면은 그 전국 3개 지역에서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서 이게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인정이 돼서 농촌진흥청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신품종으로 선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품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댕이병 저항성이 강해 농업인들에게도 합격점을 받은 탐나 감자. 2017년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한 이래 수상기록도 화려합니다. 게다가 제주를 넘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2023년, 5년 동안에 2,200톤을 그쪽에서 이제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기다 파는 어떤 그런 계약을 이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되는 어떤 감자 품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력 없는 성과가 어디 있나요? 제주 감자 산업을 살리기 위한 연구와 열정의 결실들, 기능성을 강조한 유색 감자 연구 등 다양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수확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득 풍기는데요. 자, 드디어 저희가 구매해왔던 일반 감자가 잘 익었습니다. 이제부터 깜짝 실험. 일반 감자와 탐나 감자. 과연 이 관계자분들께서 이 맛을 보고 구별할 수 있을지. 아, 너무 기대가 돼. 못 맞추면 어떡해, 근데. 맞추겠죠? 네.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색 차이가 확연하네요. 아니 근데 까고 보니까 이 실험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일반 감자부터 먼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맛있어요? 탐나 감자 맛을 보겠습니다. 다르네. 정말 달라. 식감이 달라요? 당도가 달라요, 당도가. 당도가 달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색에서부터 이 차이 나는 게 나 그래서 아까 다 그 얘기 하셨구나.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블라인드 테스트. 과연 진짜 탐나 감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눈 꼭 감으세요. 자, 자 요거 1번이에요. 자, 입속으로 하나, 둘, 셋. 자,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1번 감자입니다. 1번 감자. 네. 맛있다. 맛있죠? 네. 자, 이제 2번 감자 갑니다. 자, 눈 꼭 감으셔야 돼요. 네. 자. 자, 하나, 둘, 셋. 자, 2번 감자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두 가지의 감자를 드셨는데. 자, 과연 우리 관계자, 우리 박사님 비롯한 이 연구진들이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 둘, 셋. 1번. 네. 상반되는 의견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보니까. 자! 네.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맛이었지 뭐. 아, 2번이 탐라 맛이에요. 아, 2번 탐라 맛이다. 그럼 1번 탐라 맛 아니에요? 네. 제가 먹어본 탐라는 1번이 탐라였거든요. 그럼 2번은 어땠습니까? 2번은 일반 우리 돼지마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 네. 파는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1번이 저는 그냥 맛있었어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1번은 탐라 감자. 2번도 탐라 감자. 번호를 바꿔서 줬구나. 다 맛있는 거네. 다 드신 게 다 탐라 감자예요. 세계로 뻗어가는 특별한 감자. 탐라 감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연결어갑니다. 탐라는 탐라 감자.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